도끼 모양의 초대형 뼈 동시간 튀겨 바삭하면서도 육즙 가득한 돈가스 돈마호크 같습니다. 이미 두께 봐요. 살이 넘을 것 같은데? 살코기와 지방이 적당히 어우러진 뼈 등심은 기름에 튀겨지면서 지방이 탱글탱글 고소해지기 때문에 크고 두꺼워도 퍽퍽한 맛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답니다. 겉은 바삭, 속은 쫄깃. 한 입만 먹어도 다양한 식감이 동시에 느껴진다는데요. 고기만 해도 맛있다. 볼 때는 조금 너무 바삭해서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진짜 부드럽고 뼈 가까이 있는 부위도 있고 먼 부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부위별로 써는 느낌이 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지방이랑 고기랑 잘 어울려서 좀 많이 고소했고 맛있었습니다. 출하겠습니다. 베스트 샘플러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와, 이게 뭐야? 이게 돈가스 맞아? 한판 가득 꽉 채운 압도적인 비주얼. 메뉴판을 딱 열었는데 로스카츠도 먹고 싶어, 치즈카츠도 먹고 싶어, 얘도 먹고 싶고, 쟤도 맞아요. 먹고 싶어 할 때 딱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. 다 나와. 맛있는 음식을 찾는 미식가라면 꼭 맛봐야 할 이 메뉴.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5천만의 사랑을 받아온 돈가스의 놀라운 진화. 튀기면 뭐든 맛있다지만 튀겨서 더 맛있어지는 재료들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5천만에게 익숙한 돈가스부터 건강까지 챙긴 달걀가스와 단호박가스까지 5천만 모두의 취향을 사로잡은 메뉴. 한 판으로 즐기는 9가지 즐거움 돈가스 샘플러. 이거 먼저 먹을래? 치즈?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다는 치즈가스부터 한 입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에 계속해서 폭풍 흡입 이어지는데요. 생선가스 씹는 느낌이 없이 그냥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요. 그냥 생선 향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. 뭐야? 이건 뭐지? 볼록하게. 노릇한 튀김옷에 산노란 치즈를 덮어 쓴 동글동글한 겉모습. 공룡알처럼 거대한 와, 이 메뉴는 대박이다. 와, 대박. 와, 엄청 고양이네. 가서 먹는 줄 알았어. 바삭한 공룡알을 깨고 태어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볶음밥. 볶고 튀기면서 수분이 날아가 밥 알의 식감이 살아있다는데요. 고기랑 이제 조금 느끼할 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치즈 맛도 많이 나고 겉에 튀김옷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요. 매콤한 공룡 알밥가스를 맛봤다면 이번엔 부드럽고 달달한 맛의 달걀가스로 입가심 해줄 차례. 달걀 노른자를 도톰하게 튀겨 빵 사이에 끼웠으니 고소한 맛과 포만감까지 챙겼습니다. 어때? 맛있어? 진짜 골고루 들어있지? 진짜 맛있어. 계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먹을 때 들어가니까 계란이 그냥 제 입안에서 이렇게 스르륵 사라졌었거든요. 그 튀겨서 오히려 따뜻한데 부드러우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여러 가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고민 없이 뭐 돈가스, 치즈가스, 뭐 생선, 새우튀김까지 막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 거의 100% 만족했습니다.